요즘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민들 저는 뭐 무슨 너의 뭐 정치색이 뭐냐 말씀드렸죠? 중도 우익 좌파다. 중간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중에 제일 왼쪽에 있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뼈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좌우 이런데 그런데 끼고 싶지 않다, 일단. 그런데 굳이 좌우를 찢으려면 우린 양심주의인데, 양심주의인데. 양심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자는 주의니까 이게 뭐 좌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저희는 민족을 중시합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철저한. 그래서 우익이라고 하면 우익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지만 대동주의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자는 게 대동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행복해져요. 누군가 지금 굶어 죽고 있으면 안 돼요. 대동이 아니에요. 다 같이 좋아야 대동이거든요. 한 마음이 대동입니다. 다 같이 좋아야 돼요. 나는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 국민 중에 누군가는 기분 안 좋아서 얼굴 썩어 있어요. 그래도 난 좋다 이러면 이게 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야지. 왜 그런가. 지금 이번에 탈북하신 분뭐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기가 차죠.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탈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저 주장하면 또 좌파라고 할 거예요. 저거는 좀 좌파 같다. 근데 민족주의, 저희는 왜 민족주의를 중시하냐?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시대나 민족을 좀 내려놓자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건 사회주의 쪽에 있습니다. 민족 무시합니다. 공산당들이. 공산당은 민족 무시해. 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은 허구고 자본가들이 만들고 국가가 이용하는, 착취하려고 국민들을 이용하는 이데올로기고 허구고 중요한 거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초월해서. 이런 논리가 공산당을 국제적으로 키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민족 무시하는 논리 있죠. 지금 또 친일파들의 논리 있죠. 조선이 더 못된 나라야. 일본 식민 지배에서 우리 더 행복했어. 그런 논리 있죠. 민족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된 거지. 자, 이런 민족을 부정하는 논리 있잖아요. 보수, 이 우파 쪽이건 좌파 쪽이건 간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인류는 경험을 했으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분석이 뭘까요? 제가 역사 공부하다 느낀 건요. 민족 무시하는 논리들은 반드시 어떤 민족한테 악용당합니다. 그게 착취당하는 논리예요. 민족이 뭐가 중요해?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반드시 어떤 민족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일본한테 이용당합니다. 일본한테 지배받은 거왜 서러워? 조선 왕들이 더 우리를 지배했고 조선 사대부들이 우리를 더 짓밟았어. 이런 논리를 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나았어. 그럼 이게 일본 민족한테 이로운 소리죠. 우리 민족한테는 불리한 소리죠. 민족주의 관점을 안 취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손익을 계산을 못 해요.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게요. 민족 부정에 일본 지주권, 조선 지주권, 지주가 너희 적인 거지. 민족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그 소리, 공산당 소리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끌려다녔어요? 소련 공산당의 지배를 받은. 소련 민족 좋은 일 하고 다녔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적으로요. 지금 순진한 그 이상주의에 잘 빠져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민족이 없다 그러면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철저히 자기 민족 중심주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민족을 무시하고 나가면요. 손익도 따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좋은 일 해줬는지도 몰라요. 막연히 좋은 일 했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기독교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위하고 싶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러지 마 해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자학 배우면 어떻게 됐어요? 중화민족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움직임에는요, 결국은 중심과 주변이 있고요, 누구를 위할 거냐,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가 뭐 세계화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기초는 뭐죠? 개인주의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 한명한 명이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자각해야만 올바른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민족, 한민족이 올바로 설 수 없다면요. 민족도 계속 변하는 개념입니다만 어떤 식이고 민족이란 건요.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우리라고 서로 한마음을, 한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민족도. 한마음으로 여기까지 우리 식구라고 여기는 그 개념이 민족입니다. 뭐 혈족 개념이 아니에요. 핏줄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라고 느끼는 샘 오칠인가요? 이런 양반도 우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문화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민족이 돼요. 민족 개념은 원래 그래요. 혈족 개념이 아니에요. 종족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핏줄이 섞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확장되는 그 뻗치는 범위까지가 제대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핏줄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우리라고 여기면서 함께 살면 그 양반이 더 민족이고요. 우리 민족의 핏줄이지만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덜 민족이에요. 민족 개념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아무래도 핏줄이 더 땡기니까 서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니까 핏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 민족이라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혈족 개념이 아니에요. 백성 민자를 왜 쓰냐면 이건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등장한 이 공동체 개념이에요. 민족이라는. 그래서 이 민족 의식을 못 가지면요. 그 나라는 중심이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개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면 뭘까요? 노예 상태입니다. 민족주의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민족은요. 노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아 종특이다. 반일 종족주의 이런 말이 있죠. 요게 뭔 거지 같은 말인데 이게 계속 요즘 실검에 올라 있더라고요. 반일은 우리 국민의 종특이라는 거예요. 종족주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일은 뭔지 아세요? 친일은 노예주의예요. 노예주의. 간단합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 주장한 자들의 논리가 간단해요. 조선 때 우리가 더 괴롭힘을 당했으니 조선 때 노비제가 있어서 우리를 갈궜으니 노비제에서 일본이 해방시켜주고 일본 지배받았을 때 우리 더 행복했다. 자, 이게 무슨 마인드죠? 노비 마인드예요. 노비 마인드. 조선 주인님보다는 일본 주인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지금 이 친일 마인드는요. 노예 마인드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의식 수준에서 나오는 마인드예요. 지금 나오는 모든 친일파들의 논리가요. 제가 왜 반대하냐면 너는 그러면 너가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반일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극일에 관심 있어요. 극일이건 극미건 극중이건 아무튼 우리 민족 괴롭히는 것들은 다 잡아 족쳐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 민족주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일 양심주의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독립운동하는 그 마인드로 우리나라를 지금 해롭게 하고 우리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들은요. 북한이건 다 바로 잡아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걸 무슨 반일 종족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일 감정주의라고. 감정주의 아닙니다. 제가 막 감정적으로 보이세요? 저는요. 일본하고 공생 대안까지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이 그 길은요. 일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본한테 배울 거 배우면서 일본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일본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식민지로 생각하고 예전처럼 도발해 오지 못하게 해야 일본과 우리가 공생할 수 있다는. 그래야 일본과 우리는 서로 얼마든지 공생했을 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그런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정신없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현실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제가 소시오패스 강의할 때는요. 소시오패스를 처단하자입니까? 소시오패스들한테 말리지 않게 방어운전하면서 어쩌자는 거죠? 소시오패스한테도 양심 가르쳐주자는 거. 이게 보살도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반일, 여러분도 혹시 반일을 감정주의로만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막 감정적으로 일본이 싫다.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괜히 정치인들 들러리나 되지. 그렇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이거예요. 일본과 우리를 냉정히 보면서 일본이 뭘 잘못했고 우리는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그 안에서 추구해야겠는가. 이게 극일 양심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요. 마구잡이로 반일이면 다 욕하면서요.
조선이 얼마나 일본보다 더 못된 나라인 줄 알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노예주의예요. 일본 만임이 훨씬 좋았어. 조선 만임들은 맨 만나면 나 욕이나 하고 안 좋았어.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역사 좀 안다고 유튜브를 봐라, 책을 뭐 이런 책을 사봐라 이렇게 외치시는데 저는 사학과 출신입니다. 기가 찬 소리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를요 전공하지 않고 책한권 보고 그 분야를 나 깨달았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야 전공자가 볼때 어떨까요? 진짜 위험하겠죠. 뭐지? 갑자기 과학책 하나를 어디서 과학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한 박사가 쓴 과학책을 보더니 난 이제 과학을 알았어. 그동안 내가 속아왔다는 걸 알았어. 반일 감정에 내가 속아왔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각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을 보고. 제가 볼때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요, 이것도 되게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막연한 반일 감정에 빠져 계신 분들은 이런 책 보고 정신 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냉정해지셔야 돼요. 막연한 감정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제 입장은 다릅니다. 전 어떻게든 일본과 소련과 우리를 둘러싼 정말 푸틴 장난 아니죠. 시진핑 장난 아닙니다. 아베 뭐 말할 나위 없고 트럼프 뭐 누구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김정은 뭐 얘도 진짜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죠. 보통 내기들이 아닌데 이 각각은 자기 나라 국익을 철저히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친일 노예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일본 마님한테 잘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조선시대 때 아마 노비 그 계보를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덕에 근대화되지 않았냐?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 보고 배울 점도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식민지에 대해서 욕만 하시죠? 일본이 우리 수탈했다. 근데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온 거는요, 식민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불행한 역사지만, 이 강제적인 어떤 자본화의 길을 걸었어요. 자본주의화의 길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런 반대되는 사람, 자, 역사 공부할 때책한권 읽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또 한단고기 보시면 또 난리 나요. 아무튼 뭔 책을 받느냐가 그 사람 생을 결정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뭐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좀더 중도적인 판단. 자, 역사는 중심 가운데 중자의 이 중을 잡고 있는 선을 그린 게 역사 사자입니다. 중을 못 잡으면 역사가 아니거든요. 중을 잡아야 되는데 중을 잡으시려면 반일 종족주의도 보시고 반대 책도 보시고 두 개를 보셔서 스스로 자명한 걸 찾아가셔야 되는데 한권 보고 끝나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 많죠. 트윗으로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은 트위터를 봐라. 유튜브로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 요즘 많이 나오고 계세요. 유튜브를 봐라. 책한 권으로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 책을 봐라. 그렇게 역사가 쉬우면요. 다 역사학자 됐고 이미 진실이 다 밝혀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요즘 친일파들이 하는 논리가요. 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노골적으로 일본 빠로서 행세를 하니까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논리를 제공하느냐. 학자들 중에 일본 자금으로 공부하면서 뭐 좋은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자본이요. 일본이 그런 걸 진짜 잘해요. 돈을 엄청나게 써요. 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먹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은 말도 곱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향해서. 그렇죠? 개새끼야. 이걸 못해요. 개 자녀야. 이렇게. 말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아니, 뭐 먹었으면. 뭘 얻어 처먹었으면 말이 곱게 못 나가요. 하고 싶은 말다 못합니다. 돌리고 돌려서 해요. 그거요, 다 티납니다. 전공자가 보면 다 이렇게 보여요. 뭘좀 드셨구만. 뭐 말이 좀 돌고 돌아요. 왜 평소 논리랑 달라요, 말이. 그런 것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책한권 보거나 역사 알았어. 그래도 이런 책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아마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일본이 쇠말뚝 박아놨다는 거막 한국인들이 막 민족의식으로 찾고 쇠말뚝 뽑을 때막 제사 지내고 뽑고 난리가 아니죠. 그 뽑아놓은 것들 대부분 대한민국 군인들이 꽂아놓은 겁니다. 텐트 치고 이럴 때 쓰려고. 재밌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확인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일본이 그렇게 풍수 사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쇠말뚝을 박을 정도로 뭐 이렇게 풍수에 집착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 그런 말은 도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증거가 정확히 확인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인터넷 좀만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뭐 나무위키라도 가서 보세요. 다 나옵니다. 증거사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알고 있죠? 반일 감정으로만 무장돼 있으면 일본 이것들이 쇠말뚝을 꽂았어.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들은 우리나라가 꽂아놓은 것들이 막 태반 유격하려고 뭐 훈련을 위해 꽂아놓고 그럼 약간 주춤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게 이제 그 감정주의라고 욕먹을 만한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일본을 욕하면서 한을 풀고 계신 경우. 그런데 그 한이 왜 생겼을까요? 부당한 식민 지배 때문에 생겼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또 알아냈다고요? 야, 니네 일본 반일 감정주의 쇠말뚝 알아? 쇠말뚝의 진실? 니네 속아 산 거야. 그럼 뭔데요? 들었다가 충격. 나 이제 세상을 알았어. 일본이 좋은 편이었구나. 우리가 나쁜 편이요. 이렇게 단순한 분들은요, 정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친일 노예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빠가 되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 지도하다 보면요, 허무함을 많이 느낄 때 있어요. 제가 어떤 분 꼬시려고 체계적인 증거와 논리로 그렇게 막 공략을 했더니 사이비 교회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볼때 되게 허탈합니다. 오, 저런 거 좋아하셨구나. 내가 막 이렇게 자명하게 설득했던 게참 무색해지는 거죠. 저 사람도 자명한 거 좋아하려니 하고 막 설득했더니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걸 좋아하셨던.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다른 분야에선 되게 논리적인데요. 이렇게 개인이 신념이 넘어갈 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에 훅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놔야 됩니다. 자명한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얘기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반일은 감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는 최대한 감정 배제하고 항상 명상해 가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문제도 제가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게좀 있을 것 같아서 더구나 제가 또 역사학을 전공한 입장이라 제가 아는 상식이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창궐하더라고요. 드디어 깨달았다. 조선이 노비 사회, 죽일 놈들. 조선에서 벗어나서 일본에 지배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게 노예 마인드라는 걸 일단 알고 보셔야 돼요. 식민지라도 상관없다. 나만 행복하다면. 자, 이 마인드가 노예 마인드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태어났더라도 친일파가 됐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일제 때 태어났더라도 난 친일파 됐을 것이다. 조선이 더 못된 나라다. 요게 공산당도 주장했던 논리고 친일파들도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조선 지주보다 일본 지주한테 가는 게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실 게, 그게 영원한 노예 마인드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일본 덕을 봤다니까요. 저는 다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하도 조선을 걸고 넘어지니까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그 유교 탈레반 해가지고요. 조선 전기에 노비들이 이제 점점 늘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고려 때 불교 사원들 안에 어마어마한 노비가 있다가 방출된 거예요, 노비가. 노비 수요, 공급이 확장, 확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원은 무슨 사원이죠? 불교요, 불교. 유교인데 왜 선비들은 노비를 인정했느냐? 그 많은 사원, 노비들이 처음에 조선 초기에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사원들이 어마어마한 노비를 데리고 있어요. 그뭐다 같은 불성이 있는데 왜 그랬나요? 하면 여기도 할말 없어요.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노비 또 사람이 노비 부리면 또종 부리면 좋죠. 노동력을 노비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고. 그런데 노동 시장은 어땠을까요? 노동 시장은 형편없습니다. 즉자 보세요. 노비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따라 바뀌는 거예요. 왜 노비를 썼느냐?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전쟁 포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국민 채무진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올감해서 노비로 만드는 수밖에 없고요. 그게 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못된 거예요. 못된 건데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노동시장이요. 활성화돼 있지 못했어요. 노동시장이 만약에 활성화돼 있다면요. 소작
소작합니다. 그래서 그 밭대기만 논만 저한테 주면 제가 이렇게 소작해서 이 정도 딱 수확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소작농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노비로 가는 겁니다. 이때 지주들이 등장하고 대농장을 경영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노비로 써요. 그런데 노비를 부리면요, 여러분, 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노비를 여러분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작 주고 일정한 수확물만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이때는 굳이 소작을 안 했냐? 못 돼서 그렇다기보다 노동시장이 소작농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되죠?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소작농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노동시장이 이제 활성화돼서 어떻게 될까요? 노비가 확 줄어요. 순조 때 노비 해방할 때요, 이제 숫자가 확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노비제 막 30, 40% 노비가 막 창궐하던 시대가 언제냐? 이때 이제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중기 지나면서 노비는 계속 줍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다 양인 돼가지고 족보도 살수 있고 다 이런 시대가 열려요.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노비, 조선 전기 얘기고요. 후기는 노비가 줄고 있었다. 그리고 대신에 소농, 안정된 소농들이 등장하고 경영형 분농이라고 이제 자기가 농사 잘 짓고 이제 머슴둬가지고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근대적인 농업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요게 역사적 성과물입니다, 현재. 재밌는 거. 그래가지고, 30, 40%나 노비가 있으니까 조선은 노예제 사회다라고 서양학자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노예제도 모르는 게 아니다. 조선은 이 노비만 해도 외거노비, 설거노비 따지면요. 일본 농노보다, 일본은 노비가 많이 적었지만, 일본 농노가 조선 노비보다 못 살았다라고 역사적인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그러면 실제로 농노는요, 우리 노비는요, 양인하고 결혼도 가능했죠. 옷도 똑같이 입었습니다. 일본 농노는요, 평민인데 옷도요, 못 입어요. 훈도시 차고 농사 짓습니다. 자, 이걸 누가 주장했을까요? 조선은 노예제 사회 아니다. 일본 농노보다 조선 노비가 더 뭐죠? 삶의 질이 높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농 경제가 안정돼서 자본주의화의 그 최적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이영훈 씨요. 전 이영훈 씨 논문 보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다 자기가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되죠?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안정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치를 고종과 그 명성황후 민비라고 불리죠. 그분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넘어갔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 이런 국민적인 동학 혁명의 이런 기운을 외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처단했고 이런 부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100번 지당한데요. 조선은 망할 나라였다라고 몰고 가는 건요. 자기가 주장해 놓은 거랑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장 그때 제가 오 이영훈 잘하는데 이영훈 씨 잘하는데 할 정도로 나서서 자기가 조선이 그런 사회 아니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시라고요. 한 학자의 주장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게 나올 때는요, 꿰뚫어 보셔야 되죠. 근데 이걸 언제 연구하고 계시겠어요? 제가 중요한 정보만이라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미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연대사학과 김영석 교수님, 제가 이분 수업 듣고 공부했습니다만, 주장과 자본가까지는 아니고 소농경제가 안정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자본화는 언제 일어났다고 이영훈 씨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났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식민지 때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로 본격적으로 편입된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장하면서 여러분, 농촌에서 노동자가 떠나가지고 도시로 가야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일제 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찬양하자고 하면 이게 노예 마인드라는 거예요. 일본 덕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정상적인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덕에 우리가 조선왕조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민국으로 나아가게 됐고,
반봉건, 조선왕조 같은 이런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정으로 나가면서 일본 덕에 나가면서 일본 덕에 우리가 근대화됐고 그걸 가지고 일본을 또 일본 덕에 일본에 저항하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웠죠. 3.1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반외세 정신을 우리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일본 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다르죠. 친일파들이 하는 일본 덕이라는 말과 박근혜 대통령 덕에 우리 민족이요. 하나가 됐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겨울에. 이해되시죠? 5% 정도만 반대하고 다 95%가 우리가 하나가 된 적이 있었나요? 박근혜 대통령 덕입니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덕에 대한민국이 들어섰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하는 민주정부, 민주공화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일본 덕에. 중국 덕에 티벳이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덕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은인이라니까 계속 지금 노비 마인드예요. 아마 이분은 조선 노비의 계보를 계속 잊고 계신 거예요. 주인마님이 계속 교체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들 자주민이 돼가지고 민국을 세우고 내가 이제 주인공이다라고 주권자가 될 때 노예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역사를 왜곡시켜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들어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 한번 보실래요? 제가 뭐 별거 다 합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요. 이거 저기 전두환 정부 때 또 수정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우리 법통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 정부가 선거로 보는 거예요. 건국절 이런 논란은 일단 좀 잊어버리고 보세요. 헌법 전문에 의거하면.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자, 불의는 누구죠? 이승만 정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부가 누가 됩니까? 3.1운동 정신이 일단 뭡니까? 양심주의고요. 독립주의고 민주주의예요. 그때 싹 텄어요. 일본 덕에. 일본 덕에 조선왕조 밑에서 그냥 기득권 밑에서 착취당하면서 백성으로 살다가 일본 덕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자각하고 양심 세상을 우리가 이끌겠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선언서에 써 있어요. 민주정부를 만든 게 대한제국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 일본 덕이에요. 지금 일본 덕 많죠. 덕은 덕이에요. 그 덕에 우리가 반봉건 반외세 사상으로 무장한 자주민이 됐어요. 이때 자주민이 못된 분들은 계속 일본에 끌려다니는 노예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덕이라는 거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미국한테 우리나라 위임해달라고 했다가 탄핵당해서 상해 임정은 멀다고 오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활동하면서. 그것 때문에 탄핵당해서 임정 망할 뻔했다가 김구 선생이 임정을 다시 개편해가지고 버티게 했습니다. 주석으로서. 자, 그 다음에 불의에 항거했다는 건 이승만 정부의 불의에 항거한 겁니다. 4.19 정신의 이념을 계승합니다. 지금 헌법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부는 김구 선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초대가 이승만이잖아요. 탄핵되셨어요. 탄핵. 그리고 탄핵 바로 뒤에 불의에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한 상식이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 말을 못하고 김구 선생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국부로서 실질적인 국부로서 인정할 만하다 하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김구 선생 그 비판하는 동영상도 올렸지만 비판적으로 봅니다만 둘 중에 따지면 이렇다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이요. 제대로 된 보수 우파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자꾸 빨다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김구 선생이 진짜 보수 우파인데 김구 선생을 무시하고 이승만 대통령만 자꾸 찾다가 길을 잃으니까 지금 어떤 사설 그 기사까지 나온지 아세요? 논설까지? 우파들 쪽에서? 김구 찾아오자는 논설까지 나옵니다. 왜 김구가 좌파의 상징이 됐느냐? 황당하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양반이고 철저한 반공주의고 기독교 신자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여기까지 제안했어요. 북한을 궐석으로 두면 단독 정부 가능하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장덕수 암살 사건 나고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승만 쪽에서 죽인 거거든요. 왼수가 돼. 다시 왼수가 돼서. 결국 이승만 추종자들이 일으킨 난리로 우파에서 분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김구 그러면 지금도 빨갱이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친일파들은요. 일제 때 친일을 해가지고 민족 반역자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해방하고 보니까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이 불러줘요. 와라. 너희의 역량을 펴라. 그래서 가서 또 이승만 정부에서 살아남았어요. 자기들을 변호하려니까 논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반공이에요. 친일을 덮으려면 반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거 누구건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4.3 사건이나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빨갱이를 주적으로 계속 자기들의 친일을 덮으려는 무리들의 그 시도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청산을 못한 역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자, 이 얘기입니다. 일본 덕에 우리는 반봉건 반해세의 자주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임정법통으로 이어지고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라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부터 망명정부로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언제 나왔을까요? 일제 때는 안 그랬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독립자금 쓰라고 건네주던 우리 백성들이 해방 후에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미군정의 지도하에 임시정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가 다 맞나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도 무시합니다. 임시정부. 왜? 자기들이 대통령 되려고. 미군정 쪽도 무시합니다. 왜? 김구가 말 잘 안 들을 것 같거든.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도 잘 되고 벌써 문화가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무시했습니다. 임시정부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고 할 정도로 무시했어요. 정부 대접을 못 받고 김구 선생은 들어왔어요. 고생만 하다가. 자, 임시정부가 만약에 망명정부가 있었다면요. 지금 티벳같이 달라이라마 망명정부가 인도에 있죠. 그리고 티벳은 중국 식민지가 됐죠. 식민지라서 지금 티벳 근대화된 것도 맞죠? 여러분 티벳 되게 낙후됐었어요. 지금 중국이 들어간 덕에 호텔 서고 관광산업. 근데 재미는 누가 보냐? 중국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종자개량이라고 해서 티벳에 못 낳게 말도 안 되는 짓도 합니다. 티벳 종자를 좀 줄이겠다. 중국인이 거기를 점령하겠다. 좋으세요? 근대화돼서. 티벳과 우리가 뭐 바로 비교될 사례는 아닙니다만 식민지라도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좀 대범합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당해봤어요. 정부들이 주로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원나라,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도 알 수 없습니다. 주원장도 다 이쪽에서 오랑캐 출신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하는데 살아보니까 괜찮네. 정부는 왔다 가고 우리 중국은 계속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립운동 했어요. 중국도 다. 근데 그런 마인드, 통 큰 마인드가 혹시 노예 마인드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니, 마님이 바뀌건 아무튼 내 살림만 좋아지면 되지. 이게 주인의식 없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런 나라는. 근데 주인의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반일 그 길이 나오는 거는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지 무슨 감정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도 있겠죠. 막연한 선동에 넘어가서 일본 놈 안 돼. 축구도 한일전이 제일 재밌더라. 뭐 이런 막연한 축구로라도 이기고 싶다. 이 막연한 이런 감정인데 왜 생겼을까요? 부당한 식민지배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 때문에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우리가 열받은 거거든요. 그런 걸 양심이라고 보냐 감정이라고 보냐 이 차이도 엄청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조선왕조 못된 부분도 많지만요. 조선왕조가 그렇게 못됐으니까 백성들은 일본 지배를 환영했을 거라는 헛소리. 그럼 3.1운동이 왜 났을까요? 그때 왜 그 수많은 학생들이 뛰쳐나가서 젊은 사람 남녀노소가 뛰쳐나가서 목숨 잃으면서 했을까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 이런 우리 역사의 자주적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저 친일파가 볼 땐. 일본 정부랑 잘 지내는 게 좋지.
그래서 이런 노예적인 생각을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저는 막 비방하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걸어온 길이 어느 쪽 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 친일파라고 하는데요, 막연한 일본 빠지, 일본 문화를 아는 분도 아니에요. 일본 논리를 아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드린, 일본에 대해서 더 친해지라고, 더 아르시라고. 제가 봤을 땐 제가 더 친일파입니다. 전 일본 문화 좋아하고요. 배울 거는 엄청 배우는데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의 장점도요, 누구보다 더 깊게 체감하고 배우는 사람이고, 제가 공부할 때 힘이 돼주는 일본의 위인들이 많아요. 아베가 존경하는 사람, 저도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 일본인 입장에서는요, 일본 세워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런데 양심 부족으로 한국 정벌해가지고 자기 나라 키워보겠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은 냉정하게 비판하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일이지. 일본 빨아주는 게 친일이 아니에요. 일본이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옛날 제 생각나네요. 제가 봉호 선생님 빠가 돼서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봉호 선생님이 네 이름 아냐? 그래서 약간 위축돼, 숙연해진 적 있어요. 그러게. 뭔 소리냐면, 일본은 너 아냐? 솔직히 넌 일본에 대해서 아냐? 하는 것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본 문화가 어떤지 알아야 일본하고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저러는지도 이해해야 되고, 뭐 일본한테 배울 점은 배워야 됩니다. 일본은요, 의리가 있어요. 저희 봉호 선생님이 일제 때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도요, 일본 친구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더래요. 한국인들은 몸살일 때. 그러니까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큰 그림을 자꾸 놓친다고. 부분 부분에서 자기 직분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 힘이 지금 일본을 만든 거예요. 배울 부분이죠. 자기 맡은 바에선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게 군국주의로 가고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배울 부분은 배우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우리가 일본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자질 참 좋은데 왜 그러고 사냐? 왜 민폐민족으로 사느냐? 그렇게 민폐 싫어하면서 세계적인 민폐, 태평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도 사죄 안 하는 민족입니다. 사죄를 하면 진다고 생각하고 안 해요. 되게 심약한 사상인 겁니다. 사실은 일본 사무라이가요, 할복하고 이러니까 대범한 것 같죠? 되게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포장하는 겁니다. 진짜로 일본을 알면요, 일본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하나가 될수 있고, 우리가 같이 양심운동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양심가들, 철학자도 있고, 일본에. 근데 왜 그러고 사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본인이 볼때더 감사할까요? 일본이 한 못된 짓을요, 찬양하고 있는 놈이 일본이 볼 때, 제 제정신인가요? 일본이 볼 때도. 내 꼬봉이다 하고 인정은 해주겠죠. 근데 여러분, 일본인들은 무서운 게 인정할 사람은 확실히 인정해줍니다. 자기들이 볼때 존경스러우면 안중근 선생 확실히 존경합니다. 한국인은 또 그런 맛 떨어지죠. 내 반대파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절대 인정 안 하죠. 일본인은요, 적수지만 아름다웠다 이런 문화 있어요. 왜? 우리처럼 큰 그림을 안 따지다 보니까 또 부분 부분에서 또 쉽게 동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런 좋은 부분도 있다고요. 여운형 선생이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일제 때요. 여러분, 저기 사회주의 계열에서 여운형 하면 최고 스타입니다. 일단 잘생겼어요. 터키 스타일에. 그래서 몸매도, 그 사진 보면 막 이러고 찍으시면. 몸매도 좋으시고. 여성들한테 인기도 너무 많으시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런 분은요, 일본에서요, 일본 아주 뭐 아베, 그 지금 우리 아는 아베 그 할아버지죠. 다 총독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존경을 받았어요. 고위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일제 때 처세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막 그런 고위 관료 막 사위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운형 선생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막. 이 정도 막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다.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하고 다니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런 길도 있다. 이런 걸 찾아내야 그 길입니다. 일본은 인정하더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제가 여운형 선생님을 비판적으로 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일본과 되게 잘 지내면서 임정을 계속 욕하면서 해방 후에 아베한테서 일본 나간 뒤에 뒷일을 부탁받을 정도로 친합니다. 고위 관료들. 근데 그때 뭘 했냐? 임정을 부정하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건준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독자적으로 자기대로 정부를 구상해 보는 거죠. 이러면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입국을 못하게 다 틀어지는데 또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판적으로 봅니다. 사회주의 하는 분들은 막 임정 무시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지만요. 저는 임정이 대한민국 법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사회주의계에서는 여운형의 건준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고 패들이 막아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우파가 사라진 거예요. 우파하면 친일파가 돼버리고 좌파하면 빨갱이가 돼버리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제 얘기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 얘기 다 믿지 마시고 또 제 얘기 강의 듣고 역사를 꿰뚫었다 이러지 마시고 역사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해왔던 자명한 얘기 좀 드린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어느 하나 얘기 듣고 막 휩쓸리는 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요즘 친일파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 세종 깔려고 하면 세종. 근데 세종은요. 민족주의자도 깔려고 하고 다 깔려고 그래요. 민족주의자들이 까는 이유 되게 웃깁니다. 한글은 우리 한단국에 나온 가림토 문자가 근원인데 세종이 공을 가로챘다. 망상 폭주죠. 또 세종이 노비를 갖다가 아주 그냥 원흉이다. 조선 노비 사회로 만든. 학자들이 할 말이 아니죠. 그 여러분 그냥 막 믿고 따르지 마시고 학자들이 얘기 하나 했다고 와 하지 마시고 태종 때 노비 공급이 많아졌다 그랬죠. 고려 때. 그래가지고 노비가 느니까 태종은 오히려 노비가 늘면 양인이 줄까봐 세금 덜 거칠까봐 걱정해서 종부법. 아무래도 아버지가 양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종부법을 따른 거예요. 애들은 아버지 따라라. 노비가 좀 주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땐 어때요? 노비는 내 자산인데 자산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신분을 따르면 자꾸 엄마 신분 따르게 해달라고 자꾸 세종을요. 우리가 아는 명재상들이 다 와가지고 세종한테 맹사성 뭐 다 엄마로 좀 했으면 엄마로 했으면 온갖 논리를 대요. 왜 엄마로 해야 하는가? 아니, 엄마를 따라야 하는가? 세종이 하다 지쳐서 타협안을 낸 겁니다. 불어 양인과 천인 간엔 결혼하지 마라. 혹시 애를 낳았다면 엄마를 따라라. 요 말했다고 이제 세종을 막 다 공격해. 노비제의 원흉으로 세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노비제가 심각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타협책을 제시했다가 세조 때 다시 아버지 따라라 다시 또 바꿔요. 그랬다가 세조 때 어머니 따라라로 바뀐데 그때부터 이제 노비가 이제 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역사책 제 얘기를 수련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 죄송한데요. 돌게 써서 드려요. 돌게 써서 드리는 이유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자료들이 더 풍부하게 많은데 한 학자가 탁 질러버리면 여러분 딱 그런 줄 알고 끝나요. 머리가 굳어요. 아 세종 다시 봤네. 아 세종도 이상한 거 많아요. 기생제 이런 거 또 뭐 비판받는 부분 있어요. 그런데 기생제를 왜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이영훈 씨가 세종이 기생제를 군대 옆에 기생들을 뒀대. 이한부래. 그러니까 일제 때 이한부도 같은 거야. 세종이 하던 거 했던 거야. 이 얘기하려고 세종을 걸고 넘어진 치졸한 논리를 씁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식민지배라는 걸 빼고 얘기해요. 자꾸. 일본이 식민지로 해서 우리나라를 강탈했다는 걸 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논리가 다 이상하죠.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부조리한 문제를 갑자기 식민지배 상황하고 조건 없이 바로 대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 말에 또 속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는 누구, 여러분, 이영훈 씨 논문이라도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저한테 만약에. 이영훈 씨 책 보셨어요? 그런다면요. 저는 그분 대학 때 논문 보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김영석 선생님, 연대 사학과가 김영석 선생님 좌파 사학에 아주 선봉이 있었거든요. 조선 후기에 자본가가 등장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본주의를 만들 힘이 있었다. 이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주장하시니까 이영훈이 깐다고. 아니다. 자본가는 등장 안 했다. 그냥 선원경제가 안정됐다라고 치니까 똑같은 토지대장 가지고 양안 가지고 이렇게 다른 논리가 나니까 저도 알바로 가서 토지대장 다시 조사하는데 알바도 좀 선도 거들어드리고 했었어요. 무급 알바죠. 아무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이 양반들 논문을 보면서 뭔 주장이 왜 다르고, 근데 여기까지 가실지 몰랐죠, 이분이. 큰 그림 갖고 계셨는지 뭐 그때 몰랐어요, 제가. 대학 때 몰랐습니다. 왜 이런 주장 하셨는지 이제야 이제 큰 그림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논리도 자기가 좀 무시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 노비제 사회 아니다 막 하다가 또 세종이 모든 노비제의 원흉이었다 하고 또 몰고 갔다가 결이 조금씩 안 맞습니다. 억지로 뭐 맞추려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결이 좀 안 맞는 것들은요. 그 여러분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요 정도 얘기 좀 알고 공부하세요. 참나 얘기하다 제가 너무 멀리 와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 좀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정보를 하나 구하려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품을 파셔야 되거든요. 다행히 제가 또 사학과도 나왔고 예전에 논문 많이 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정리해 드리려. 이분 스스로도 결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팩트 체크 막 하는데요. 역사는요. 팩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팩트를 어떻게 공정하게 자명한 팩트냐. 부분 팩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팩트냐. 해석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자명한 해석이냐. 체험과 개념이 수행이듯이 올바른 팩트체크와 올바른 해석과 이 역사를 만듭니다. 이게 올바른 사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역사학과에서 4년 있다가 제가 철학과로 옮겼어요. 왜? 사회주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해석하는 게 신물나서 갔어요. 뭐든지 계급으로만 풀어요. 율곡, 수정주의자다. 계량주의자다. 정다산, 개혁주의자다. 정다산 선, 율곡은 그 악까진 아니더라도 덜 선이다. 왜입니까? 계급, 지주계급을 대변했다. 막 이런 논리예요. 이게 보다 보면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지사지를 안 해주는 거라. 정다산은 실학자라고 역지사지 해주고 율곡은 주자학자라고 역지사지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역사의 핵심은 역지사지다. 상대방 마음이 다 대본 뒤에 평해도 늦지 않다. 미리 재단하고 들어가는 건 진짜 아니다. 자기가 논리 세워놓고 다 갖다 붙이는 거는 팩트를 다룬 것 같죠? 실증사학 같죠? 다 엉터리입니다. 그 객관적 팩트에 오히려 속아요. 해석이 엉터리일 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역지사지 해봅니다. 이완용 마음도 대봐요. 여러분 명상에서 그럴 때 쓰세요. 모른다 괜찮다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이완용 마음이 대봐요. 나라는 곧 망한다. 나는 여기서 일본하고 잘 지내면 아주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다. 자, 이제 술을 던져놔야 할 때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욕심인지 양심인지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역지사지를 뭐 안 했느니 뭐 이렇게 치우쳤느니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몇 배우 공을 들여서 대봐요. 나라도 그때 그런 마음이 있겠다. 다 점검해보면서 드리는 말씀. 독립운동 여러분 5분 정도 명상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신채호 선생 부인분하고 이혼하고 이제 나 죽겠다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독립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나 할 수 있겠나? 일본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게 낫지 않나? 흔들리시죠?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요. 거봐, 너도 일제 때 태어났다면 친일파 됐다니까? 그럼 또, 맞아. 독립운동은 너무 빡세. 봉오동 전투 봤더니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냥 일본한테 아부할래. 여러분, 그런다고 친일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3.1운동 할 때 남녀노소 다 일어났죠. 일본의 식민지배 국민들이 다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장기화되니까 체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산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 안에서 또 개인적 성공도 꿈꿔보고 명예욕도 꿈꿔보고 부자도 돼보고 싶어 해보고 이게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못 지켜준 거지 여러분은 살려고 노력하신 국민이에요. 친일파는요.
처단해야 된다는 친일파는요, 독립운동가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런 애매한 감성팔이로, 야, 너도 일제 때 가면 친일했어. 그러게. 너도 거기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일본 눈치 보고 일본 지배체제 하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식민, 너도 친일파야? 아니에요. 반민특위 만들어서 처단하려고 했던 친일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약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던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밀정들, 어제 다큐하더만요, 밀정. 김자진 장군 최측근이 밀정이었더만요. 다 상세히 보고해서 했더만요. 800 몇 명이요, 어제 드러난 밀정만. 일본이 자료를 다 깐 것도 아니에요. 일부 깠는데 890 몇 명인가 밀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기 현충원에 가 있어요. 그것도 옆에 있더만요. 내가 정복 줬던 사람 독립운동가 옆에 서 있는 양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다. 이거 하나 바로잡자는 게 양심주의입니까? 감정주의입니까? 요거 구분 안 되시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지 노예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내 마인드가 주인 마인드인지 노예 마인드인지. 반봉건, 반애세가 조선 후기 정서였어요. 동학이 주장한 게 뭡니까? 반봉건, 조선왕조 개혁하자. 반외세, 일본 몰아내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일본을 좋아했다고요? 일본 지배를. 체념하고 사신 거예요. 장기화되니까. 여러분도 태어나서 35살 될 때까지 일본 지배 받아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세계 속에서 상상을 하지.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제가 몇 가지 좀 도움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감정도 섞이죠. 왜냐면, 아, 이런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나도 좀 답답한데요. 또 저희가 홍익인간 주장하는 우리 민족 자주 이 세력을 주장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민족주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로 서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인지 노예인지 헷갈리고 계신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주인 아닙니다. 온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변 좀 돌아보면서요, 힘든 사람 어떻게든 같이 행복하게 살맛나게 도와줍시다. 그게 대동주의입니다. 그리고 항상 좌우 이념에 휩쓸리지 마시고 양심을 생명으로 하시고, 홍익 이거 다 해서 홍익주의입니다. 홍익인간 잘하자는, 널리 인간 이롭게 하려면 중심 잡아야 되고 주변 돌봐야 되고, 항상 이념에 휩쓸리는 것보다 양심을 최고의 가치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